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또 이번에는 레프트 턴과 무브 할 경우의 코스트가 무려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턴에서 무브 하는 경우는 1에 불과하지만 그 10배의 비용이 부과된다고 가정할 때 이때 옵티멀 패스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레프트 턴 하게 되면은 비용이 무려 10이 되고, 그죠? 반대로 라이트 턴 A가 라이트 턴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1에 불과합니다. 그럴 경우 A에 도착하는 최적 경로, 그러니까 비용이 최소화 되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거죠.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좌회전의 경우에는 보통 신호를 대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회전은 그냥 돌면 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했을 때, 그죠? 따라서 좌회전 비용을 우회전 비용보다 더 높이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룰이 됩니다. 한번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